지금 오른쪽 왼쪽은 결국에 파밍 다 끝났죠? 오케이. 다 수리해주고 왼쪽에 있는 애들이 궁수들이 돈이 좀 저금돼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나무 좀 부셔주고 나무도 다 돈이죠. 여기까지. 여기니까 딱 이 두 개까지만 되겠다. 됐어. 가는 길에 토끼 좀 잡아주고. 좋았어. 최대한 빨리 수리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망치맨들. 그렇지, 좋아. 돈 내놓으라고 얘들아. 빨리빨리 배 만들어서 도망가자. 이 섬 지겹단 말이야. 도망가. 어? 뭐야? 아까 그 돈 만든 친구들 다 어디 갔나? 돈 내놔. 어? 그렇지. 엥? 이거밖에 없나? 뭐야? 실금 있네? 실망이에요. 강경님 반갑습니다. 요 게임 또 오랜만이긴 한데 제가 클리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요렇게 플레이하게 됐어요. 또 도전 모드이기 때문에 도전해야죠. 하! 하! 골드 좋아. 뭐야 이거 골드. 이 토끼도 잡아라. 이까지 온게 온김에 토끼는 버리고 가네요. 으흠, 그럴 수 있지. 빨리빨리 더 만들어. 더 유튜브에는 아마 지금 처음 도전섬이 뭐였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오래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처음 도전섬을 클리어하고 이게 도전섬이 무료 DLC가 총 3개 있거든요? 그 중에 두 번째 편입니다. 좋았어. 골드 내놓고 최대한 배 만들어주고요. 돈 다 쓰고 이제 날이 저물기 때문에 방어 한번 하고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사슴 좀 잡아서 돈 확 벌어와가지고 마저 배 만들고 저는 또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금 한번 해주고. 그렇지. 토끼 빨리 잡아. 내가 잡는 거 도와줄게. 얘는 너무 못 잡아요. 답답해요. 뭐야? 레드존이야? 이러면 제가 무조건 방어하는 거 도와줘야 되거든요? 애들 너무 약해서 버프가 없기 때문에 궁수 버프가 기사도 없고 해서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방어할 때 성벽 지금 돌벽까지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 띠용 했단 말이죠. 레드 무서운데 이제 오겠죠 애들? 좋았어. 좋아. 얼른 들어와 얘들아. 레드문이요. 오 빨간 달 뜨죠. 무섭습니다. 그렇지. 어우 한번 해주고 골드 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아줘야 돼요. 이 평민 두 명은 궁수. 그렇지. 어느 쪽에서 오냐 멍멍아. 왼쪽이니? 왼쪽에서 뭐 자꾸 모양을 하는데? 그래 엄청 세죠? 하지만! 원콤. 자식들이 말이야 별것도 아닌 것들이 혼난다. 근데 문제는 이게 위험한 게 얘가 이렇게 앞으로 그 대쉬 공격이라 해야 되나? 이거 할 때 새끼 강아지도 같이 그냥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만약에 애들을 다 처리하지 못했을 때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 아무래도 왜냐면 강아지가 납치당할 수 있어요. 얘가 공격하고 나면 약간 딜레이가 생기는데 그 딜레이 동안에 납치당하면 게임은 아무리 제가 9번째 섬이든 10번째 섬이든 오바가 되는 거죠. 씁쓸해요. 그러면 진짜 현타 옵니다. 골드 상자 다 먹었고 오케이. 가면서 사슴만 좀 잡아서 가서 배 빨리 업그레이드하고 다음 섬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얘네 고용하는 거 자체가 좀 돈 아깝긴 해요. 고용하면
화살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돈 가지고 빠르게 공격하면 안돼 이거! 패스. 차원의 문은 공격하면 안 되고요. 빠르게 배를 수리해서 도망가는 게 더 낫겠죠? 와... 수리해. 토끼 내가 잡을게. 어? 수리 끝났다. 얼른 가자! 수리 끝났어. 배수리는 끝났습니다. 좋아요. 지금 4일차인가 이 섬에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오래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빠르겠지? 그렇지, 내려. 종칠 준비하고요. 배 움직이고 종쳐. 살아 얘들아, 도망가자. 토끼 잡아. 돈 최대한 채워가야 되고. 군수들 돈 없니? 없니? 있는 거 다 내놔. 깡패입니다. 있는 거 다 내놔. 가자. 다음 섬으로 갑니다. 왔어. 16일차인가요? 10... 아이브이가 14, 15일차네? 어? 뭐야? 3일만에 뜬 건가 나? 설마? 어? 개꿀? 3일만에 뜬 거면 진짜 빨리 뜬 거죠? 어 벌써 뭐야? 5일 다섯 번째 지역으로 이동했답니다. 5지역으로 이동.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애들이 세질 거예요. 15일차기 때문에 점점 이제 레드문 되면 덩치인 친구들 나오고 할 거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그때부터는 헬입니다. 헬게이트 열려요. 분수가 많아야 되고. 이거 최대한 나무. 그렇지. 사슴 각인. 어 뭐야, 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다고 알아냈다고? 그래도 뒷모습에 있을 때는 좀 늦게 알아내던데. 이 녀석 눈치 빠르구나. 사슴 정태주고. 눈치 빠르구나 사슴. 오케이, 골드 상자 먹어줘야죠. 없나? 어 뭐야 이쪽. 지금 이쯤 거리? 이쯤 거리 좋아. 그렇지. 먹어주고. 아 너무 멀리 왔는데.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면 성벽을 건설해야 돼서. 어 제발. 텐트촌이니? 돌아가. 돌아가. 아 스태미나! 힘을 내. 가자. 돌아가 돌아가. 성벽 업글 해야 돼. 돌아가. 안 했다가는 뚫린단 말이죠. 이제 날짜가 제법 지나서 처음에 그 첫날부터 첫날처럼 한 마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애들이 기본 나오는 마리수가 좀 돼요. 생존 일수가 제법 늘어났기 때문에. 빨리 가 빨리. 나무 판자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이 사슴은 그래도 매너! 잡아! 아우 됐다. 이건 잡고 가야지. 맞아. 오케이. 아 근데 왼쪽은 사냥터가 그렇게 넓진 않은데 그래도 뭐 사냥할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사냥은 오른쪽에서 또 하면 되니까요. 이거 지어주고 궁수 빨리 모집해. 이거 지어주고 모집해 빨리 궁수. 망치 하나 더. 이거 업그레이드해. 그렇지, 돈 많네. 업그레이드 해, 업그레이드. 좋아. 좋아. 공수. 많이 있어요, 일단. 돈 내놓고,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보랑자 더 있나? 그리고 나무 이거 잘 부셔놨어요, 일단. 이거 두 개 가능하냐? 아, 불안한데. 불안하면 안 하면 됩니다. 오케이. 돈 더 갖고 있는 애 있니? 없고요. 배 일단 내일 바로 띄워 내려야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이제 가가지고. 아닌가? 왼쪽을 가서 완전 파밍을 끝내고 와야 되나? 아니야. 오른쪽을 가야죠. 그게 맞죠. 왜냐면 저 뒤에 숲을 좀 없애야 돼요. 배 뒤에 있는. 그러니까 멍멍이 밖에서 뭐해 멍청아. 돌아와. 왜 안 오지? 애들이?
어제 레드존 아니 레드문 아니었어 어제? 맞네. 15일차 오늘 16일차기 때문에 안 옵니다. 허접. 다음 섬으로 넘어오느라 깜빡했어요. 아하 그렇구만. 그리고 웬만하면 넘어오자마자 레드문 뜨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최소 이틀 전에는 넘어와야 돼요. 레드존 뜨기 이틀 전에는 레드문 매너인. 그렇지 사슴 사냥 너무 좋고. 어머야 1차 좋아요. 여기서는 2일차지만 전체 일수로 보면 지금 16일차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한 13일차쯤에 도망갈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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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돈 다 씀. 이 나무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숲이 사라져요. 그래야 제가 나무를 또 캐서 더 넓게 사냥터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을. 그래 그래 그래. 와 돈 좀 많이 썼죠? 오른쪽에다가. 이거 가능하니? 안 되네. 안 된다고? 어, 될 것 같은데? 아 뒤에 이거 아직 잔잔한 숲이 안 없어졌네요. 아직도. 그렇구만. 일단은 오늘 배수리하는 걸로 만족하고 내일 오른쪽을 쭉 파밍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른쪽에 차원의 문이 열려있어서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멍멍이 납치당할까봐 무서워서. 안전빵으로 해야 되거든요. 너무 모험을 했다간 지금까지의 고생. 멍멍이가 우리 새끼 늑대가 납치당함으로써 게임이 오바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근처에 있는 사슴 한 마리만 어떻게 안 될까요? 없다. 돌아가야 되나요? 어? 두 마리잖아! 아, 개꿀. 6골드가 어디야? 그렇지. 돌아가. 그래서 오른쪽 막아내자마자 오늘은 달려가가지고 오른쪽 끄트머리까지 좀 파밍을 하고 오겠습니다. 공격? 레드존 뜨기 전에 째야 되는데 나 전략적으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레드문이 아마 5일마다 뜰텐데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다음 섬 가자마자 그날 바로 레드문이 뜨면 아무래도 골드도 모자라고 방어 병력도 모자라다 보니까 수비가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래서 좀 세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좀 모았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거 배 수리하는 거 돈 다 써주고 가면 되겠다. 어차피 이제 이 섬에서는 레드문을 만날 일은 없거든요. 제가 그 전에 떠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어 벽, 성벽을 지금 나무에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는 하지 않을 거예요. 나무까지만. 더 할 필요가 없죠. 얘네가 다 막을 수 있어서 이제. 그리고 제가 조금만 도움을 주면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면서 멍멍이가. 그렇지 오른쪽에서 짖었죠? 어? 왼쪽에서 계속 짖는데? 그래? 이렇게? 왼쪽 도와줄게. 얘가 계속 왼쪽에서 짖지 않습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애들이 좀 모이면 저는 다 모였죠? 조심해서 가지고. 오케이 굿. 오른쪽도 오른쪽 클리어. 이 정도는 쉽게 막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띠링 띠링 띠링. 최대한 배 수리 시켜주고 그리고 요거 나무 조금 캐서 사냥터 넓혀주고요. 오른쪽 이제 파밍 좀 가겠습니다. 골드 상자 찾으러 갑니다. 3일차 납치해가면 게임이 이제 갑자기 느려지면서 제가 쫓아가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와요. 느려지면서 게임 오버가 뜨거든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걸 뺏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대시기를 쓰고 있는
그때에 마침 납치를 해서 납치를 했는데 마침 내가 대시기를 쓴 친구가 내 대시기에 맞은 친구가 납치한 거라서 걔가 풀리 이 새끼 늑대가 풀리는 상황이 오는 그런 우연적인 경우 말고는 납치에 가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바뀌면서 그 왕관 뺏길 때처럼 왕관이 이제 그리드가 때리면 떨어질 때 슬로우 모션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원래 왕관은 쭈울 시간을 주는데 멍멍이는 쭈울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멍멍이 데려가 훔쳐가는 그 그리드를 줌인 해주면서 그거를 이제 화면을 줌인하면서 게임이 그냥 오바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 납치당하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납치당할 건덕지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럼 뭐 게임 오바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렇지. 나무마저 해주고 그거 마저 다 해. 지금 3일차인데 내일 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16 17 18 18일차네 오늘 떠야 되는데 나? 내일 뜰 거면 위험한데?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네. 돈이 모자라요. 내일을 떠야 다음 섬에 갔을 때 제가 레드문을 막을 시간을 이틀 정도는 벌 수 있거든요. 이래되면 이 섬에서 하루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낭비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 고민이네요. 에반데 물론 왼쪽 섬도 아직 끝까지 제가 안 가보긴 했죠. 3일차던데 근데 돈이 모자라서 어차피 갈 수 없긴 합니다. 돈이 모자라. 일단 배 만드는 친구들 배 만들고 있을 거고요. 아직 배도 다 못 만들었어요. 사실 배 출항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고 그런 거 한번 죽여버리고 우리 토끼들. 이게 안 맞아? 그리고 망치맨들 온 김에 이거 좀 만들어봐라. 돌벽으로 빨리 만들어야 돼. 뛰어와. 그렇지. 돌벽 금방 만들거든요? 내가 좀 도와주면 돼. 그리고 적들이 오면 제가 살짝 쿵 도와주면 됩니다. 망망. 뭐야 왜 이렇게 못 만들어. 아 잠깐만. 돈 가져와. 멍멍이는 안 돼. 그렇지. 간단. 차를 돈을 가져가. 멍멍이는 안 돼. 데려가는 순간. 그리고 가끔 운 좋게 멍멍이를 데려가는데 궁수는 어쨌든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그 궁수가 운 좋게 멍멍이 데려가는 애를 맞추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긴 합니다. 너무 운이 좋아 그건.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운을 바라지 않고서야 결국에 이거 다 끝났네. 데려가는 멍멍이를 어떻게 구출할 순 없어요. 지금 4일차인데 이거 어쩔 수 없다. 배 일단 내려봐. 내려봐 배. 내려. 그렇지. 내리고 일단 내리고요. 왼쪽 벽을 업그레이드해서 레드문 막아놓고 다음 섬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오케이 이거 왼쪽 벽 업그레이드 해놓고 돌로 최소 돌은 돼야 되거든요. 돌까지 안 되면 안 돼요. 자 너 하나 고용해주고 왜냐면 레드문은 막아야 되니까 궁수 좀 확 늘리겠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는 거의 다 돼서 제발! 이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 바로 아파. 게임이 아깝소. 어허 이거 시간이 좀 애매하겠는데 왼쪽 끝에까지 갈 수 있나요? 제가? 창원의 문을 넘어서? 스태미나 개똥 이런 거지가 제발 물인가?
왼쪽에 골드 상자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불황자 마을이 하나 있긴 했는데 이거 넘어서 차원의 문이 하나 더 있을 거고 그에 따라 골드 상자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 밤 돼서 만약에 애들 나왔다? 게임 터집니다. 어? 있다. 저것만 먹고 빨리 가야 되나. 더 이상 골드 상자가 그렇죠. 왼쪽 딱 봐도 동굴이거든요 이제. 빨리 가야 돼. 차원의 문 열린다? 어 근데 이거 돈으로 어떻게 쇼부 볼 수 있겠는데? 자본주의 게임 역시 돈으로 쇼부 보... 어 이거 안 돼. 계속 나와 사슴. 뭐야 이 유혹은. 사슴 유혹 빨리. 돈으로 승부 볼 수 있긴 한데 돈 나 지금 엄청 많아서. 어어 가져가 가져가 돈 가져가. 어 멍멍이 난데 빨리 빼야 돼. 빼야 돼. 아! 이 정도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 아 내일까지 있어야 되나? 저 사슴 아니야? 맞지 너 사슴 일로 와 임마. 잃은 돈 챙겨가야죠. 저 정도 돈은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흘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돈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원래 이 게임? 돈이 돈이 아닌 게임이에요. 가자! 밤이란 말이죠. 레드 문이니? 오늘? 매독 이삼님 반갑습니다. 예. 아까도 인사했던 것 같은데 이모티콘 반가운마야. 아 아니구나 적들이. 아 돈 왜 이렇게 많이 줘. 그만 줘. 폐업 그래야 돼. 아 이거 내일까지 있어야 돼. 아니면 다음 섬 가자마자 레드 문 때 시작하니까 일단 오늘은 막아내고. 어이구 왜 이렇게 많이 몰려와. 망했다 이거. 레드 문 때 개빡세겠는데 이거. 나 그래도 내일 가야 돼. 안 돼. 오늘은 가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다음 섬 가자마자 뚫려요. 됐어. 전체 생존일 보려면 이러거든요. 10 19일 차죠 지금. 오케이 굿. 일단 좀 돈 떨어질 것 같은 건 버려주고 배 일단 정박했지 않습니까? 이건 출발이니까 안 되고. 안 돼 안 돼. 궁수? 망치면은 더 필요 없고 궁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돈이 지금 좀 있긴 한데 오늘 레드문 5일차 오른쪽에서 애들 좀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 불황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오늘 그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물론 지금 돈이 많지 않습니까? 돈을 나중에 사실 적들이 몰려왔을 때 좀 바닥에 떨궈 놓고 돈으로 조금 적들을 줄일 수 있단 말이죠. 돈으로 쇼부 볼 수 있긴 해요. 이 게임이 좋은 점이 그 점 아닙니까? 돈 많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진짜 전형적인 배경은 뭔가 왕권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게임입니다. 전형적인 왕권도 사실 돈 없으면 왕도 될 수가 없죠. 이거 왕관 잃으면서 자연스럽게 왕 자리를 내놔야 되는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자본주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워나 좀 만들까? 타워 만드는 거 사실 의미 없긴 하거든요. 그냥 돈 낭비인데 애들이 워낙에 돈을 많이 지금 들고 있다 보니까 그냥 타워 돈 낭비하겠습니다. 괜찮아. 돈 낭비에 타워를 만들었다 해서 뭐 이게 타워에 있는 궁수가 뭐 데미지가 세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 어쨌든 타워 돈이 남아서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이 타워에 있는 이 궁수는 못 데려가니까 기본적으로 게임 설정이. 일단 한번 좀 만들고 오늘 레드문 막아내고 저는 또 다음 섬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니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줘.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라.
오른쪽을 타워로 조금 방어선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는 왼쪽을 봐주는 거지. 어허? 어떤 택티컬한 그런 느낌? 레드문 맞냐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레드문 해야 돼. 들어가고. 적들이 왜 안 나오죠? 아웅 할 텐데 이제 레드문. 어 이제 뜬다. 그렇지 그렇지. 돈 다 내놓고 안쪽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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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왜 조용하죠? 어 뭐야? 아 내일 뜨나? 망했다. 헐. 내일 뜨나봐. 하루 더 있게 됐죠 강제로? 아 내 망치! 괜찮아 돈 많아. 망치 다 집어. 돈 많아. 애들 너무 세요. 이 자식들이 어디서 이? 와. 너무 많은데 근데? 애들? 아 이거 약간 여기서 삐끗했다. 큰일 났는데 이거? 이게 원래 지금 이 시간이면 다른 섬 하나 더 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어... 이거 계산 미스를 했네 여기서. 근데 다음 섬 가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지금 못 막음. 다음 섬 갔을 때 바로 그 덩치 친구들 나올 거라서 아마 못 막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럴 수가요. 어떡하지? 아 이걸 계산을 미스를 한다고? 이러면 안 돼. 얼른 가야 되는데. 애들이 점점 세지죠. 지금 6일 차인가? 이 섬에서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애들 몰려오는 거 보세요. 웨이브가 장난 아닙니다. 아, 한 섬당 5일하면 50일 생존이기 때문에 너무 빡세고요. 초반 섬은 한 3일, 3, 4일 컷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줄여주고 시간을 얼마나 40에서 45일 차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45일 차 웨이브를 아마 막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45일 차쯤에는 끝내야 되는데 나. 헬일 거 아니겠습니까? 45일 차 레드문은? 어, 진짜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다. 너무 빡셀 것 같아. 35일 차라니, 45일 차라니. 웨이브가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돼요. 초반에 아 시간 아꼈던 거 여기서 그냥 다 날리네. 지금 몇 번째 섬이지? 안 나오나? 어쨌든 은 왕관이 지나갔기 때문에 다섯 번째 섬은 넘은 거겠죠? 유닛 업글이요. 유닛 업글은 기사까지밖에 안 될 겁니다. 아 돈 너무 많아 안 돼. 야 그리고 몇 명 기사 타라.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타도 어차피 너네가 공격받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 타도 돼. 내가 알아서 막을게.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걱정 마 너네. 갈 준비해. 왜 갈 준비하느냐. 만약에 제가 이거 뚫렸다? 버리고 갈라고요 애들. 배탈 돈만 있으면 되죠. 만약에 뚫린다? 그냥 저는 배탈 돈 들고 쨉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조금 냉정해 보이지만 사람이. 이거 게임 깰라면 얘네 버리고 가야 돼요.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자만이, 돈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우와 더러운 세상.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거 망치맨들 뭐해? 왜 업그레이드 안해? 내가 망치맨 좀 많이 만들어주지 않았나? 뭐 안해도 되긴 해요. 다 망치맨들 그거 탔나보다. 어떻게? 괜찮아 여기만 막으면 돼. 뒤에는 신경쓰지 않겠습니다. 공수도 많이 없죠? 신경 안 써요. 어 뭐야 왜 레드문 안 떠요? 20일차인데요? 뭐야
21차엔 레드문이 안 떠? 뭐지? 왜 안 떠? 어, 안 뜨노? 들어와서요? 응? 그런 조건이 있나? 나가리? 뭐야, 내일 뜨는 거 아니야? 도마뱀님 반갑습니다. 어, 그러면 안 돼요. 갑시다, 일단. 째고. 아, 군대 안 가고 공익 판정 나셨습니까? 축하해야 되나? 공익 판정 난 건 좋지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몸이 조금 안 좋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하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궁수. 좋아요. 그래서 빠르게 나무 캐주고, 왼쪽. 오케이. 여기 이 맵은 왼쪽에서 사냥을 해야 되나봐요. 아, 근데 왼쪽도 이거 텐트촌 너무 가까운데? 사냥 공간 많이 없네, 이 섬. 자, 빠르게 골드 캐오고, 사슴 사냥. 좋아요. 오케이. 뭐야, 1타 2피. 우와, 배부터 수리하겠습니다. 돈 일단 싸그리 모아주고, 설마 오늘 레드문 뜨면 진짜 게임 터져요, 저. 말도 안 됩니다. 못 막아. 불황자도 없고 궁수도 없어요, 지금. 많이. 나무 좀 캐볼래? 돈 벌려고 지금 나무 캐라고 명령 내려놓는 거고요. 왼쪽에 나무 캘 곳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할 일 없는 목수들 전부 나무 캐게 설정해놓고. 또 공익이 공익하려고 공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추여도 약간 공익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공익을. 일단은 빠르게 나무 요거 돈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까? 챙겨가려고 지금 대기 중. 대기 중. 좋아. 내놔 빨리 나무. 가자. 아, 그거 니가 들어 돈. 아, 제발. 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돈 얘들아, 너네가 좀 들고 와라. 이 골드는 얘네가 들어줍니다. 매너. 이 3골드 돈을 너네가 좀 들고 와라. 내가 뭐 많이 바라는 건 아니지? 돈이 무겁진 않잖아. 어, 들고 와줘, 돈 좀. 약간 분위기가 원령공주 같다고요? 이거 늑대 때문에 그런가? 텐리르의 늑대. 텐리르인가? 텐리르의 늑대라 하나? 어쨌든 약간 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전 모드고요. 도전 섬이죠? 도전 모드? 도전 섬?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 돈 챙기고 오는 길에 나무. 그렇지, 좋아. 이 돈은 내가 챙길게. 왠지 사슴 잡은 돈 얘네 못 먹고 왔을 것 같긴 한데. 까비 아깝소. 빠르게 빠르게 방어 타워를 건설하라. 방어해야 될 거 아닌가. 어? 왜 이렇게 늦게 건설해? 빨리 제발 형님. 돈은 많긴 한데 돈 많아도 멍멍이 뺏기면 아무 의미 없어요. 게임 뺏기면 안 돼. 그렇지, 빨리 건설해. 레드문이냐? 아니죠. 어이, 무서워라. 어디서 오는데 멍멍아. 지죠? 어? 온다 온다. 애들 좀 많이 올 거예요, 이제. 어, 많이 오죠? 괜찮아! 많이 와도. 좋았어. 내가 공격하면 되니까. 좋아요. 애들 많이 몰려. 어, 뭐야. 이거 방어타워 뚫렸었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애들 이제 세다니까. 큰일 났다, 씨. 일로 와, 사슴. 넌 나의 돈이야, 사슴. 돈 버려주고, 이거 일단 빠르게 배 수리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보냈었기 때문에 전섬에서 빨리빨리 털어먹고 도망가야죠. 좋았어, 2일차.
일단 나무 캐주고 돈이 없죠? 사슴 잡아가지고 이 불황자 고용하겠습니다. 오른쪽도 골드 상자 있는지 한번 보러 가야 되고요. 막아냈으니까 21차는 한번 쉬나보다. 레드존 레드문 대신에 25일차에 개빡세게 오지 않을까요? 하하 두렵구만. 어떻게 막아내지 이건? 답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버프 없는 궁수는 진짜 사실상 진짜 오합지졸이거든요? 드럽게 못 맞춤. 토끼 하나 잡는데도 하루 쟁일 걸리고요. 정확도랑 데미지가 약하다 보니까 정확도도 똥, 데미지도 똥. 그렇다 보니 그리고 또 대장장이 그 버프가 있어야 성벽이 좀 더 오래 버티는데 그거조차도 없죠. 이게 좀 빡셉니다. 이 도전섬은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게 이게 지금 이거보다 더 해린 도전섬 뭡니까? 플래그 아일랜드인가? 아! 하필은 반대로 뛰네. 역주행. 그게 전염병 섬인데 이게 진짜 해리에요. 진짜 애들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데 한 섬에서 40일인가 버티는 건가? 그런데 자 말도 안 되게 애들 몰려옵니다. 그게 진짜 리얼 해리지. 그 도전 모드가 제일 해리에요. 아! 사슴 이 녀석 나를 농락해? 죽어라! 가만 늑대 아닌 척. 그렇지 농락하지 마라. 돈 챙기고 배수리하고 최대한 돈 다 쓰고요. 여기서 돈 다 썼는데 레드문 뜨고 뭐 그러면 안 된다. 방어벽 돌로 업그레이드 할 돈이 없어 내가. 오케이 어차피 사냥해서 그 궁수들이 돈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돈 다 써버리고 궁수 돈 2골드 5골드 더. 어 이거 나무 방벽은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건 매너입니다 진짜. 이거 안 하면 뚫려요. 어, 가능하냐? 5골드인데? 얼마 안 하잖아. 그래 돈 있어 나.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사냥터가 좁으니까 돈을 애들이 많이 못 버네. 그래도 일단은 오른쪽은 다 파밍 끝났죠. 이제 왼쪽만 골드 모아서 저는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아 레드문이야! 망했다. 오른쪽 방어벽 건설. 어, 왼쪽 돌 저거 건설 못했는데 나 아직. 헉, 빨리 빵치맨들 빨리 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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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로. 아우 이거 큰일났다. 이거 총체적 난국이다. 이거 건설 안되면 저 망해요. 아 제발 제발. 오른쪽에서 온다고 하긴 하는데 멍멍이가 이게 돌방어가 아니라서 개빡센데. 헐헐헐헐헐 애들 가면 쓰고 난리 났어. 괜찮아 이 정도면 가면도 한 방이거든요. 이거 오구만. 왼쪽 업그레이드 됐니? 오케이 돌로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좋아요. 돈 벌어옵니다. 마냐고님 반갑습니다. 왼쪽 끝에까지 가가지고 골드 상자 있는지 확인하고 골드 상자 먹은 뒤에 저는 이제 사냥 가야죠. 아 저 배만 후리하면 되죠. 일단 여기에 토끼도 지금 거의 사슴급으로 돈 많이 주는 토끼들 좋아요. 일렬로 다 죽여! 좋아 이거 도전섬에서 하는 거라서 탈 것이 좀 다릅니다. 도전섬 모드기 때문에 약간 컨셉이 달라가지고 게임이 이 새끼 늑대? 강아지 요거를 지키는 어미 늑대 혹은 아빠 늑대 약간 그런 느낌이라 늑대가 주요 탈 것이에요. 저 사슴은 내가 잡는다. 저 능욕하는 사슴 참을 수 없습니다. 능욕을 해 나를? 일로 와. 아 잠깐만! 차원의 문 공격하면 열리거든요? 안 돼요. 여기가 아마 동굴인 것 같긴 한데 맨 끝에 왼쪽? 더 있나? 더 있을 리가 없어. 어 이게 그렇지 더 있을 리가 없지. 돌아갑시다. 왼쪽이 나루터네요. 오케이 스태미나 극혐 벌써 다 떨어졌죠? 뛰어!
갈 데 가더라도 너는 내가 잡고 간다. 그렇지. 그 만지죠 임마. 어 1골드 아깝지만 버리고 빨리 가서 이제 배를 수리하고 떠날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돈은 꽉 찼죠? 배만 수리하고 빠르게 도망가면 되거든요? 어 스태미너 제발. 어 진짜 개 똥 스태미너 이 녀석 이거 운동 좀 해. 무슨 야생동물이 이렇게 스태미너가 개똥이요. 이런 씨 개똥이야 정말. 이래가지고 와 이 뒤에 있는 귀요미 지킬 수 있겠나 자네. 와 체력 더 길러. 답답해 죽겠네 정말. 어 여기 토끼 엄청 많은데 얘를 사냥할 수 없는 이유 바로 요거 때문이죠. 요요요요요 텐트촌 이거 부수면 되긴 한데 부셔버릴까. 부셔버리고 빠르게 다음 섬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부셔버릴 필요도 없겠다. 지금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제 레드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적들이 공격해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돈 꽉 채웠고 빨리빨리 판자 막 떨어지죠.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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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사슴만 이제 좀 잡아서 돈 채워가. 그리고 궁수들 돈 내놔. 어 사냥에 쓸 거 아니냐 너네. 내놔. 이걸로 내일 배 수리하고 떠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슴 조금 잡아주고요. 저녁 되기 전에 떠나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날로 안 치니까 아마 도망가면 돼요. 목수들 돌아와 대장장이들. 제발 다 돌아왔니? 어. 뛰어 뛰어 그렇지 스태미너 채워주고요. 들어와 가자. 오른쪽에서 온답니다 우리 멍멍이가. 짖고 있죠. 왼쪽에서 오니? 근데 어차피 돌벽이라서 못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데. 아우 스태미너 채우는 행동. 안 오는데? 오늘 저녁에 안 오잖아 레드문이라서. 왜 지져 임마. 헤이크 이 자식 이거 원래 안 오지 않냐? 그러고 보니까 제가 허접이었어요. 안 온다고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나? 스스로? 그래놓고 데뷔하고 있네. 멍청이에요 제가. 내가 멍청이었구만. 입으로 말해놓고 그걸 벌써 까먹니 이 녀석. 주스 이 녀석 멍청. 어 엄마야 이거 열려있다. 도망가. 이제 애들 집합시켜놓고 지금 총 14일 차네? 어? 24일 차야? 어? 다음 선 가면 25일 차. 빅웨이브? 나 이 섬에서 4일 있었어? 빡센데? 너무 빡센데 그러면? 근데 오늘이 24일 차니까 다음 선 가면 24일 차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일단 최대한 돈 모아서 다음 섬 갈게요. 레드문 이틀 지났다고요? 어 레드문이 그럼 며칠 했던 거지? 이틀 지났다면 20일 날 뜬 게 아니었네? 갑시다 다음 섬 가겠습니다. 돈 이 정도면 충분. 또 구하면되니까 다음 섬에 가서 바로 갑니다. 지금 몇 섬째지? 한 7섬? 7, 8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4일차 오케이 건설하고 확장 빨리 타댕댕이 수비하세요. 오케이 골드 왕관까지 먹는 게 저의 목표고요. 어 돈이 많이 없긴 하네. 이까지고 해봐요. 시작하자마자 밤이 되는 건 아니겠죠? 불황자 고용해주고 돈이 없다. 사슴 잡아와야 돼요 제가. 돈이 없습니다. 사슴님? 어어 사슴님? 그렇지 빨리 3골드는 있어야 돼. 왜냐면 저기 왼쪽에 나무 다 부술라면 3골드였죠? 그건 부셔야 돼. 그래야 사냥터가 빨리 넓어집니다. 여기까지 사냥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나 둘 셋
빨리빨리 사슴 잡아서 돈 모아야 돼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 부쳐야 된단 말이죠. 빨리. 사슴이 왜 이렇게 없냐? 어 뭐야, 벌써 차원의 문이야? 골드 상자, 골드 박스 제발. 됐다. 아이짜. 그렇고 한 번 더. 한 번 더. 6골드 좋아요. 이 섬에서는 레드문 상대해야 되니까 불황자 일단 고용해야 되고요, 최대한 많이. 골드 상자 없나요? 어 나 지금 근데 너무 멀리 왔어 지금. 이거 아니야. 너무 멀리 왔습니다. 어 두 번째네. 왼쪽에는 골드 상자가 완전 끝머리에 하나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멀리 왔는데 없다? 위험하거든요. 빨리 가야 됩니다. 24일차네. 내일 아마 뜬다면, 레드문이 뜬다면 내일 뜨겠죠? 만약에 5일차로 다시 설정이 된다면, 레드문 뜨는 게 5일 간격으로 다시 바뀌는 거라면 내일 뜰 테니까. 아우 스태미너 정말 답답. 스트레스야 이것도. 빨리 가자. 아 뭐야 열렸어? 형님 골드 버려야 돼요. 안 그럼 멍멍이 데려갑니다. 곤란하죠? 빨리 가자. 어 저 한 명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불황자 한 명? 못 데려오겠는데요? 쟤는 1골드 버리고 나가리 될 듯? 어, 스태미너가 없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나 성벽도 못 만들었어요. 밤 다 돼감. 뭔가 그 이게 뭐지? 귀뚜라미 소리라 하네? 나기 시작하죠. 밤이 됐다는 증거. 아 돈이 너무. 아니 돈은 둘째치고 너무 느려. 왜 빨리 건설해야 돼. 아우 좀 뛰어라. 씨. 아우 답답해 씨. 좀 뛰어. 아 무슨 늑대가 이렇담. 이렇담 정말. 좀 뛰어봐. 기어가네 기어가 그냥. 늑대 맞아? 늑대 체력 엄청 좋지 않나? 아닌가요? 어디서 오는데? 오늘 도와줘야 돼요 제가. 지금 성벽이 개똥이라서. 어? 왼쪽에서 온대. 기다. 물론 오른쪽도 올 수 있습니다. 몇 마리 오는데? 이래 많이 와? 하지만 괜찮. 한방 좋아요. 이거 업그레이드주고 이제 오른쪽 제가 좀. 나와 이 자식아. 왜 우리 친구 공격해. 업그레이드주고 저는 자연스럽게 오른쪽 파밍. 어? 이거 하나 만들어주고요. 스태미너 채웠니? 어, 더 채워. 부셔주고 사슴 잡아주고 굿. 불황자 돈 주고 나무 부시고 사냥터 넓혀주고 불황자 돈 주고 돈 주고 사슴 잡아주고 골드 상자 찾으러 갑니다. 또 이틀차 좋아요. 골상 골상 그렇지. 골드 상자 좋아. 어우 두 개. 어 이러면 내가 봤을 때 왼쪽에 골드 상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서 두 개면 만족. 차원의 문도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은 지금 사슴 좀 잡을게요. 어 뭐야 세 개? 뭐야 이거. 개꿀? 뭐야 이거. 어이돈 아깝지만 몇 개는 버립니다. 3-4골드 버린 것 같은데? 이제 배수리 할게요 바로. 얼른가 늑대. 비오는 날은 얘가 좀 더 빨리 지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원래 좀 비오는 날 좀 처지죠? 얘도 나이 먹었나봐. 좀 처지는 게 아닌가. 그만 지죠. 어 뭐야 가만히 있었는데 돈 떨어졌어. 비 맞아서 그래?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가만히 있었는데. 어! 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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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먹고 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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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게 한
돈 주머니가 한 두 주머니 정도 필요할 겁니다. 배 수리하는데 꽉 채워서. 나는 이제 없는 돈은 사슴 잡고요. 이렇게. 올인하고. 왜냐면 어차피 궁수들이 또 돈이 있겠죠. 이렇지 이렇지. 좋아 좋아 좋아. 멍멍이 지져주고 일 다 했으면 들어오라 친구들. 망치맨 이거 성벽 업그레이드 해주라. 레드문 딱 며칠날 뜨는지 이제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며칠째에 며칠마다 뜨는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레드문 확인해야 되거든요. 불안불안해서. 오른쪽 성벽 좀 하고 있나? 이번 섬에서는 불황자 좀 이 잘 고용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얘네 뭐야? 빨리빨리 들어와. 위험한 거 아니야? 불황자 하나 나왔니? 자, 이걸 떨어뜨려 놓고 가자. 혹시 나오면 알아서 먹고 오라고 이렇게 하고요. 안돼 안돼. 됐지 않나? 배 만들어서 빨리 도망가고 싶다. 무서워요. 일단 레드문은 아직 안 떴고 마가 내자마자 이거 돌벽으로 업그레이드 해놓고 왼쪽 끝머리까지 한번 파밍하러 갔다가 오겠습니다. 레드문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나와? 다 모였을 때 이렇지. 한 명은 한 마리는 그대로 멈춰라 하네. 빠르게 잡아내고 고고. 두 번째 거기까진 봤는데 차원의 문까진 봤는데 혹시나 어떤 골드 상자가 또 있을까 싶어서. 있으면 아무래도 배수리하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도망갈 수 있단 말이죠. 3일차. 어? 잘하면 나 오늘 저녁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얘네 고용 안 하면? 아니야. 근데 그러면 좀 위험해. 레드문 뜬지 지금 제법 돼가지고 확인해야 되거든요. 지금 24일차입니다 왠지 오늘 뜰 것 같은데. 오케이. 돈 많이 모았고. 맞네. 역시나 두 번째 차원의 문까지가 끝이었죠. 왠지 오늘 저녁에 레드문 뜰 것 같긴 하거든요. 레드문 뜰 때 도망 쳐야 되나? 이게 레드문 뜰 때 도망쳤을 때 다음 섬 갔을 때 그 레드문이 안 뜬다 만약에? 그럼 진짜 5일 때 딱 타이밍 맞춰서 도망가면 되긴 한데. 너무 야비한가요? 좀 야비하긴 하지만 이거 다 클리어 할 수 있는 꼼수 같은 어떤 공략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는 안 될라나? 너무 야비하긴 해. 오케이. 좀 많구요. 이거 왜 안 먹어줘? 이 3골드는 저 불황자들이 알아서 먹고 오도록 세팅해놓고. 이거 뭐 누가 이거 어? 토끼 잡고 돈을 안 먹나 지금. 1골드 1골드가 지금 소중한 이 마당에 누가 잡아놓고 돈을 챙기지 않는가. 배가 불렀구만. 숨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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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숨쉬어 이씨 그만 숨쉬어 이씨. 이렇게 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아 안돼. 돈 먹으면 안돼. 돈 떨어져 임마. 돈 먹으면 돈 떨어져. 오케이. 띠링 띠링. 돈 한번 또 먹어주고.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돈이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잉여 골드가 너무 많죠. 그렇지 좋아.
돈 내놔. 그렇지, 너 돈 좀 있네? 오케이. 거의 다 수리되어 가지 않나? 토끼 잡고? 그렇죠. 1골드 먹은 친구. 뱉어내. 됐다. 와, 이래도 모자라구나. 이렇게 많이 건설했는데. 돈을 이렇게 썼는데 모자래요, 돈이. 어허. 엄청나구만. 오늘 레드문이 아니라고? 돈 많아요. 좋아요. 오호! 레드문 언제 떠? 설마 섬마다 5일차에 뜨는 건가? 그러면 엄청 쉬운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어쨌든 섬마다 뜨는 게 아닌 게 5일 전에 초반에는 다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섬 갔을 때 12일차였고 섬마다 뜨는 건 아닌 것 같긴 해. 공수가 많진 않아요, 제가. 공수를 막 차곡차곡 잘 모은 건 아니라서. 어이구, 애들 엄청 많지만! 원콤. 왼쪽도 혹시 싸우고 있니? 내가 도와줄게. 안 싸우죠? 오케이. 배 만들어서 도망갑시다. 만들 수 있어, 이제. 돈 많이 모았거든요, 지금. 어, 뭐야? 다 만들었네? 개꿀? 망치맨들 빨리 와! 가자! 다음 섬으로. 가도 되나? 만약에 다음 섬 가자마자 적들 몰려온다? 게임 오버. 지지. 답 없습니다. 그래 되면 지지예요. 레알. 베타. 돈 내놓고 타기 전에. 없니? 그럴 수 있지. 돈은 내가 벌어가면 되지. 갈 때 가더라도 너네는 돈이 있잖아. 그렇지. 너도 있잖아. 없니? 너가 있잖아. 얼마 없네. 사냥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겁니다. 최대한 돈 끌고 모아서 배 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 얼른. 레드문 뜬 날 레드문 애들 몰려오고 있을 때 도망가면 그거 아니겠죠? 너무 사기야 그거는. 매너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레알. 오케이. 그거는 좀 아니지. 만약 그게 된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레드문을 넘길 수 있다? 너무 사기긴 해. 근데 지금 몇 번째 섬인지 어떻게 보지? 저 몇 번째 섬이죠? 허? 알 수가 없어. 이게 몇 번째지? 어, 불안해. 언제가 열 번째죠? 나 많이 왔는데? 은왕관 획득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거의 다 온 거 아니야? 아닌가? 일단 이번 섬은 제가 돈을 많이 들고 왔으니까 시작부터 바로 성벽 만들어버리고요. 여기네 성벽이. 너무 가깝긴 하다. 여기는 여기 성벽. 공수 만들고 은 왕관 획득하고 세 번째 섬인가요? 어,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여덟 번째 섬인 것 같은데? 그거밖에 안 됨? 얼마 안 됐네요, 제가. 일단 사냥은 오른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오른쪽이 그나마 좀 넓네요. 사냥터가. 공격하면 안 돼! 어, 그렇지. 오케이, 첫 번째 차원의 문 찾고. 여기에 골드 상자 없으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자. 왠지 레드문 나올 것 같으니까 이번 섬은 빠르게 그 벽돌 성벽으로 업그레이드 좀 하겠습니다. 이번 섬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죠? 레드문이. 왜냐면 전섬에서 아예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 전전섬에서 레드문이 나왔던 거라 빠르게 성벽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나무 부실 거 부셔주고 성벽을 요걸로 그리고
궁 이거 망치맨 하나 더 만들어주고 성격 이거 하나 더 여기도 나무 조금 부셔주고 어? 이거까지 가능하다고? 초반은 이렇게 근처만 빠르게 파밍하고 주변 부분만 그리고 방어할 준비를 좀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전빵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